박사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 초대서 누구세요? 국밥을 내가 특으로 시켰나? 저기 다들 누구세요? 인사를 있으나 하나 둘 세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화끈하고 중독성 있는 무대로 마라맛 장르를 만들어낸 특출난 아이돌 빌보드 차트 1위라는 특별한 기록을 갖고 있는 대세 그룹 K-POP 최고의 아웃풋 6년차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른 아침. 좀 가수분들이나 아이돌분께는 또 이른 아침 아닌가요, 이 시간이면. 아침이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또 개인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리노 씨부터. 예, 아, 여기부터 돌아가, 어떻게 할까? 아, 네, 저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방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니 스트레이키즈가 총 8명인데 오늘은 딱 뭔가 이렇게 딱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게 쌈박하게 딱 네 분이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조합이 이게 어떤 조합인가요? 신기한 조합이죠. 신기한 그래? 조합이죠. 아, 그래요? 예. 이런 조합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원래 보통 뭐 예능 조합, 뭐 무슨 뭐 댄스 조합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조합이 이렇게 탄생됐을까요? 저도 이 조합은 처음 봐가지고 이 조합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도 없을 것 같아요. 비주얼 조합 아닌가요? 비주얼 조합. 아, 비주얼 조합. 아니, 비주얼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본인 비주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비주얼 담당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닌 걸로. 느낌이 그런 가광 조합하죠 뭐. 아 좋습니다. 네. 가광. 그렇게 해갖고 오늘 한번 방송 한번 놀아보시고 예. 네. 괜찮으면 또 다음에 또 앨범 나오면 또 많이 놀러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내가 고맙습니다. 컴백하고 첫 라디오가 여러분 가요광장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Thank you guys. 야, 아니요. So thank you. 바쁠 텐데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뭐 아, 커피 한 잔 지금 어떻게 주문 넣을까요? 커피 좀 괜찮습니다. 아, 누워서 방송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이따 눕고 싶으면 눕겠습니다. 이따 눕고 싶으면 눕고 멘트 그만하고 나 그만 집에 갈래 하면은 이렇게 엎드려만 있어줘요. 아, 예. 학교처럼 엎드려서 자도 되고 네. 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편하게. 그 스키즈 팬분들 우리 스테이 분들도 덩달아서 요즘에 엄청 바빠지셨대요. 앨범 발표를 하자마자 지금 떡밥이 쏟아진다는데 우리 오픈 스튜디오. 안녕. 여러분 마이크 열렸어요. 얘기해봐요. 스테이 안녕. 스테이 안녕. 스테이 소리 질러. 스테이 너무 귀엽네요. 아유,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덩달아 지금 바빠 보여 우리 팬분들도. 다크서클이 좀 내려왔다. 그쵸? 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바빠 보이는데. 괜찮은 것 같고. 컨디션 괜찮아요? 여러분 컨디션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대요. 아니 왜 내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아니 정확히 못 들었나 봐요. 아니 우리 필릭스 말에는 저렇게. 아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팬분들 덕분에 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이번에 발매한 세 번째 정규 앨범이 선 주문량만 513만 장을 기록하셨고. 야, 이 기록은요 특히나 K-POP 역사상 최초 최다 주문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대박 사건. 기분 너무 좋겠다. 깜짝 놀랐어요. 회사도 너무 좋아하고 서로 서로가 너무 행복하다. 아니 그러면은 이번 앨범을 우리 방찬 씨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 제목은 이제 Five Star이고요. 저희의 세 Five 번째... Star. 별이 다섯 개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별 다섯 개. 그만큼 저희의 노력이 별 다섯 개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이제 세 번째 정규 앨범이라는 뜻이고요. 오. 그리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은 이제 특. 이고 특. 네. 이제 정말 특별하고 특이하고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정말 그 다채로운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괜찮다. 또 특히나 스트레이키즈는 또 우리 멤버들 각자가 또 앨범에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고 있잖아요. 맞아요. 노래도 직접 만들고 이렇게 맞습니다.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닉네임 슬아님께서 한 방찬 이번 신곡 만들면서 비하인드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호 한씨 이번 노래 만들 때 있었던 비하인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타이틀곡만인가? 아니면 뭐 아무거나 저는 그 수록곡 중에 탑라인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쪽에 와. 이제 피처링으로 타이거 JK 선배님이 오 마이 갓! 피처링 해주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맞아요. 어 기분 너무 좋았겠다. 호랑이가 나타났어. 너무 어땠어? 녹음할 때 어땠어요? 어, 아, 녹음은 아 따로 이렇게 맞아요. 따로 어,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 하긴 했는데 뮤비 때 봤잖아요. 맞아요. 저희. 뮤비 때 뮤비 저희가 뵈가지고 봤는데 정말 설렜어요. 이렇게 막 팬심 막 이렇게 맞아요. 막, 막 너무 신기했겠다. 진짜 그랬어요. 어, 난 떨려서 막 말도 못했을 것 같아 약간. 말 못했어요. 말 못했어요. 근데 편하게 그래도 뮤비 때 잘해주셨나 봐요 서로서로. 맞아요. 너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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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젠틀하시고. 맞아요. 어, 기대됩니다. 이따가 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탑라인 이따가 한번 또 싹 한번 저희가 또 좋습니다. 어, 틀을게요. 틀을게요. 아니 그나저나 리노 씨는 예. 무대에서 돌려차기를 했다는데 아 예.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 아 안무 괜히 넣었다 이런 아직 후회는 안 하죠. 아 그거 처음 늘 때부터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예. 어때 안 어지러워요? 괜찮아요? 아 한 네 번 정도 넘어가면은 어 약간 갈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바짝 차리고 예. 아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 또 리노 씨한테 이렇게 발차기 안무가 이렇게 또 왔어요? 어쩌다가? 그러게요. 그 그러게요. 파트가 어떻게 되게 잘해. 깨깨 그거라 가지고. 예. 아 가사도 맞춰서 그러네. 가사에 충실한. 어, 예. 팬분들도 많이 걱정할 건데 사실 난 궁금한 게 제가 네. 댄스 스포츠를 했어서 무슨 어, 동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빡세게 막 턴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딱 그 부분 전에 안 떨려요? 괜찮아요? 안 떨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고 나면 끝나 있어요. 아 그것도 예. 좋은 방법이다요. 네.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하라. 일단 왜냐면, 저지르고 본다라는 그렇지. 거죠. 왜냐면 예. 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맞아요. 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예. 싶습니다. 우리 또 질문 많은데요. 필릭스님 뮤비 네. 찍을 때 우리 또 JYP 피디님도 오셨다고 합니다. 아, 어떠셨어요? 네.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어땠어요? 어 이게 보통 사실 되게 네. 지금까지 저희가 뮤비 이제 찍었을 때 되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어 좀 긴장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또 이제 안무까지 이제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도 느낀 게 아 이게 정말 우리를 케어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와 주시는 거구나라고 느껴서 오히려 좀 더 마음 편한 느낌 많이 들었어요. 갈 시간 갈수록.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지켜보고 있으면 더 떨리고 이럴 것 같은데. 아, 처음에는 그랬다가 근데 또 뭔가 얘기도 하고 좀 많은 얘기도 하면서도 또 이제 뮤비도 찍고 하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편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방찬 씨가 옆에서 약간 네, 머리를 머리인데 절레절레 했는데 어묵 먹으러 오셨어. 어묵 먹으러. 어묵 드시러. 네, 네, 아 간식차 좋아하세요? 네, 간식차 좋아요. 간식차도 너무 맛있어. 아 간식차 먹으러 스테이크 뮤비 찍으러 맞습니다. 간식차가 조금 어설프면 아니 안 갈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어. 저희가 한강 가운데에서 물 위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오, 고생했네. 네, 근데 이제 피님이 배 타고 오시는데 되게 혼자서 뭔가 약간 서 있으면서 이제 배 타고 왔는데 되게 상상하니까 신기한 이미지였어요. 아니면 문, 한강 물 위에서 촬영 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 타이타닉처럼 JYP 이러면서 왔을 맞아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왔어요. 버스처럼 완전 오면서. 아, 나 상상했는데 너무 웃기다. 아 재밌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으로 문자 사연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리노 씨부터 이렇게 우리 아, 리노 씨부터 찬 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7268님께서 찬이 후드 벗은 거 보고 싶어요. 얼굴도 작은데 다 가려져서 얼굴이 안 보여요. 후드요? 후드 벗겠습니다. 아~ 벗어도 다 가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작다.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JYP 상이긴 하네요. 아 확실히. 진짜요? 어, 약간 PD님 닮았다는. 그지 그지 맞지 PD님 닮긴 했지. 비선배님 느낌이 나요. 아, 저 어렸을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비선배님 느낌이 또 있으셔. 아,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후드도 벗어주시고. 자, 그럼 우리 한시. 어 김보경님께서 리노 오랜만에 KBS 라디오 부스에 왔는데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리노? 여기 오니까 약간 방언 터진 것처럼 입이 계속 잘 열려요. 좋은 거네. 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요. 예, 이 자리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여기 DJ 자리도 한번 앉아주세요. 아, 거기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또 도와주고 일일 DJ 이런 것도 한번 해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너무 고맙죠. 예, 우리 필릭스님. 네, 와사비콩님께서 하니 얼굴 안 보여요. 살짝 보여주세요. 살짝 보여주세요, 우리 하니. 살짝. 인사 한번, 손 한번. 아, 살짝. 좋습니다. 우리 방찬 씨. 네, 정재은 씨께서 은지 씨 스키즈 초면이세요? 첫 인상 어떤지 알려주세요. 얘기 좋고 생초면이죠. 완전, 네, 완전 생초면. 완전. 근데 저희는 저희 멤버들은 우리 누나의 그런 콘텐츠 영상도 되게 많이 챙겨봐요. 그래요? 네. 너무 고맙네. 요즘 뭐 딱히 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어떠냐고. 근데 뭔가 되게 아이돌 분들 같지 않고 그냥 진짜 딱 완전 아티스트 느낌. 아, 진짜 그래요? 완전 칭찬인데. 완전 뭔가 그냥 딱 그냥 아티스트 느낌이 강해서 아이돌 분들이 몇 번 오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느낌이 아이돌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그냥 내 동년배 느낌인데. 제 메이크업 안 해서 그런 거야. 메이크업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메이크업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뭔가 그런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라요. 그 정형화된 뭔가 딱 이런 느낌이 없, 틀에 갇힌 느낌이 없다라는 거지. 스테이키즈 답네요. 그 틀에 갇힌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숙하다. 좋다. 그런 느낌이. 놀랐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 아티스트라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 되게... 그런 느낌이었다. 정형화되지 않은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요. 네, 놀랐어요. 자, 그럼 스트레이키즈에게 궁금한 질문, 신박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목격단 제보도 환영합니다. 보내주시고 우리 리노씨가 직접 알려주세요. 네, 번호는 샵 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뷰티 상품권을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예. 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신곡입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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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키즈 특! 듣고 왔습니다. 이거 벌써 많은 분들이 되게 신나하고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여러분, 최근에 명수 선배님이랑 특 챌린지 찍으셨던데. 아,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나름 가요광장이 가요뱅크처럼 제가 이제 챌린지 도전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 배워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느낌이 괜찮아? 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하게 하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희 거짓말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내가 한번 열심히 배워보고. 오케이. 또, 한번 제가 배워서 촬영을 해가지고요. 어디다 올리냐.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 예. 좋아요. 정규 앨범이라 노래가 꽉꽉 차 있습니다. 총 12곡. 와, 힘들었겠다. 이거 12곡이나 있어요? 타이틀곡 제외하고 이거는 네 분에게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별이 다섯 개인 노래는 뭘까? 타이틀곡 제외하고 하나씩 얘기해보자요. 하나씩? 하나씩. 나는 요 노래가 좋아. 이유와 약간의 little bit 가능하다면 소절도 좀 부탁할게요. 우리 리노씨부터. 아, 저요? 에. 저는... 아이템으로 하겠습니다. 아이템이란 곡이 있는데요. 왜 좋아요? 약간 진짜 게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템 뻘! 이건 내 뻘! 프로젝트 가득 찬! 에이! 에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예. 바로 망치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바로 땅! 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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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약간 방금 급발진한 아이템. 느낌이긴 했는데. 아, 좋았어요. 무슨 느낌인지 정확히 알았어. 예. 이런 노래예요. 나는 순간 누가 주차 잘못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거기 차들만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음에 든다. 아이템 고맙습니다. 우리 한 씨는요? 저는 그 창빈이 형이 만든 DLC라는 곡이 있는데요. DLC. 뭔가 트랙 자체는 굉장히 밝고 뭔가 웅장한데 뭔가 가사는 되게 슬픈 뭔가 서정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MBTI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아이입니다. 와, 어쩐지. 미안해요. 한 소절 부탁할게요.
We're only going to dance like crazy. 네. 아, 그치. 아, 그러니까 뭔가 비트는 신날 것 같은데 약간 노래 가사만은 슬플 것 같아. 맞아요. 그런 덕기. 아, 고맙습니다. 좋아요. 우리 필릭스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탑라인 열심히 듣고 있어요. 탑라인. 진짜 탑라인 계속 듣고 있는데. 한 소절 부탁해요. 아, 네. But 아래 정지가 보여 with a top line. We 맘보단 여기 버근하지 넌. 와. 지금 살짝 들었는데도 와우. 네. 막 닭살도 살짝. 너무 좋아요. 방찬 씨가 원래 탑라인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뺏겼나 봐요 지금. 맞아요. 어떡하지 나 뭐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 몰랐습니다. 무인정. 저 몰랐습니다. 어떤가? 저는 뭐든지 끝까지 가보는 스타일이라 저는 그 죽어보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죽어보자. 제목이 죽어보자. 네, 죽어보자예요. 죽어보자. 오늘 한번 죽어보자. 이거 한번 놀아보자 뭐 이런 느낌인가? 맞아요.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또 화끈하게 또 이거 어떻게 한 소절 괜찮을까요? 가능할까요? 죽어보자. 끝입니다. 죽어보자. 야, 이거 딱 확실하다. 그 호흡이 확실하네요. 기대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또 스트레이키즈 총 12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방찬님, 앞으로 문자 한번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홍세미님이, 네, 모니터 보시면 홍세미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스테이한테 랩 시키기로 유명한 스키즈. 이번 응원법도 너무 하드하던데 2절 한이 랩 부분 스테이 응원법 스키즈도 다 해봅시다. 야, 그래요? 응원법이 또 좀 하드하기로 유명합니까? 맞아요. 저희가 랩을 시켜요. 그러면 이거를 혹시 내가 오픈 스튜디오 마이크 열어주면 지금도 진행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가능? 가능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열어볼게요. 오, 진짜로?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요? 혹시 랩 할 수 있을까요? 오, 오케이. 한번 오케이. 진행 한번 해요. 하고 있대요. 어디부터지? 한이가 불러줄까? 한이가 득시, 불러줄까? 득시, 여기부터. 오케이, 오케이. 5, 6, 7, 8. 득시 득시 거렸던 꾸적인 늦지 드리번 드리번 어정따정 띄엄띄엄 보는 애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만 보면 달려버릇이 노노. 아무도 잠깐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그 앞에 시작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지금 한 곡까지 제가 부른 곳을 지금 아무래도 또 우리 그 한희 씨의 목소리만 듣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따가 또 어차피 음방할 때는 또 본업 할 땐 또 열심히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도 본업. 팬들이 여기도 본업은 아닌 그쵸? 거지. 그렇죠. 본업은 음방인 거지. 고맙습니다. 우리 닉네임 이순봉님께서요. 오늘 우리 손녀가 스트레이키즈 나온다고 꼭 들으라고 해서 경비실에서 들으며 듣습니다. 내일이 생일인데 앨범을 사려고 하니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거를 사야 하는지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마음 따뜻한 문자다. 되게 와우. 종류가 진짜 많긴 해요. ABC 이렇게 있으니까. 네. 세 가지인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앨범 종류가 일단 세 개예요. A, B, C 세 개인데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께서 손녀에게 지금 앨범을 사주려고 하는데 뭐가 나을까요? A가 나을까? B가 나을까? C가 나을까? 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 용 있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해요. 용 있는. 그게 용 그림 있는 거. 용 그림 있는 거. 네, 용 그림 있는 것도. 근데 우리 다들 왜 이렇게 착해요? 지금 너무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네 명 다 말을 못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이게 앨범이 세 개인데 우리 손녀분은 뭘 사다 줘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또 멋진... 앨범이 너무 좋아서 세 개 중에 한 개 고르긴 쉽지 않고 우리 우리 할아버님께서 가장 그래도 요게 제일 예쁘네 하시는 거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부에도요 스트레이키즈 방찬, 리노, 한, 필릭스 씨와 함께 하거든요. 많이 많이 궁금한 거, 뭐 부탁하고 싶은 거, 목격한 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우리 한씨가 알려주세요. 네,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인터넷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피처링 타이거 JK 탑라인 듣고 저희는 4부에서 만나요.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이은지고요. 가광초대선 누구세요? 오늘은 별이 다섯 개 특성급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의 방찬, 리노, 환, 필릭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내가 무슨 조종하는 것처럼 내가 가스라이팅 한 것처럼 되게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문자 많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 방찬님부터 이렇게 돌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9165번님께서 은지 언니 지금 오픈 스튜디오에서 특 챌린지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언니 춤 왜 이렇게 잘 춰요? 최고! 언니 춤 잘 춤잘이네요. 아우 고맙습니다. 아, 춤잘. 그 챌린지 살짝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뭔가 딱 포인트만 알면 맞아. 되니까 네, 맞아. 많은 분들도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나혜성님. 네 나혜성님께서 한씨 매일 아침마다 매니큐어 향기를 풍긴다던데요. 혹시 내일은 직접 하시는 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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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제 무대. 가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무대가 있어가지고 그 메이크업 스텝 분들께서 아침마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제게 따로 있긴 한데 와 그거는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스케줄 없을 때 그냥 심심할 때 심심할 때는 하고 그러네. 이제,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젤 네일이 아니면 금방 벗겨지니까 맞아요. 항상 네 벗겨졌어요. 이렇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 마음에 들었던 멋있다. 뭐 네일 아트나 아니면 네일색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것 중에? 아 그 이번 금요일에 했던 음악 방송에서 그 여기 정도 가운데 손가락에만 주황색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예뻤던 것 같아. 색 조합이 괜찮다. 이게 조합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또 예쁘게 한번 연장도 한번 해봐봐요. 연장이요? 네. 와우. 랄랄랄랄씨 약간 기싸움 챌린지 알죠? 야 그럼 춤 어떻게 춰? 야 이거 안돼 너무 아프겠는데? 안 되겠다 안돼 이거 왜냐면 이거가 조심해야겠다. 여기라도 찍히는 순간 영화 킬빌이 될 수도 있어. 아이고 킬빌. 네 그건 취소할게요. 네 지금 그대로 있어주세요. 자 또 4810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4810님께서 이번 앨범에 리노의 고음 파트가 많던데 녹음하면서 힘들었거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있나요? 고음 파트요. 아 어때요? 그러게요. 이번 앨범 녹음할 때 좀 컨디션이 좋았나 봐요. 고음이 잘 올라가긴 해가지고. 진짜? 예. 그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발차기도 잘하고. 아유. 못하는 게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거 하나만 발차기. 얘기해봐요. 야. 지금 살짝 얘기해봐. 못하는 거요? 네, 못하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 그러니까 또 너무 어렵네. 아우 정말. 아 궁금해. 리노는 못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꼭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에게 지금 잔뜩 텐션 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 전해드리고요. 자 마지막 문자 또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안 읽었구나. 리노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선영님께서 호주주 FNF 작곡 비하인드 알려줘요. 호주주 방찬 앤 필릭스가 이제 호주주인데요. 비하인드 하나 있습니다. 비하인드 하나 있어요. 곡 만든 지는 꽤 됐었는데 저희가 한때 봤을 때 투어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가야 되는 제가 호텔 방에서 그때 창빈이랑 같이 무슨 동아리실처럼? 네, 창빈이랑 같이 방 쓰고 있는데 창빈이 씻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샤워 소리 들어올까봐 되게 조심조심 녹음하면서 그랬고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릭스랑 같이 릭스 파트 이제 녹음할 때 숙소에서 저희 뭐지 방 안에서 그냥 침대에 앉아서 진짜? 편하게 녹음을 하고 되게 그냥 우리 코미디언들이 회의할 때처럼 하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음악을 만들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놀다가 맞아요, 그냥 수다 맞아요. 떨다가 이러다가 그냥 진짜 그렇게 비슷하게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뭔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보다 편할 만큼 또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한번 회의해볼까 그러면 우리도 막상 안 나오거든요. 텐션이 막 올라오고 좀 억지로 약간 생각을 하려고 맞아, 하다 맞아. 보니 그게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 놀다가 이거 웃기다 그럼 이걸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많이 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또 작곡 비하인드 또 알려주셨고 yep. 0978님께서 오늘 저녁에 스키즈 팬미팅 예매해서 너무 떨려요. 와, 오늘 성공해서 이거. 우리 짱 키즈들 꼭 보고 싶어요. 티켓팅 잘하라고 키즈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왔습니다. 팬미팅 스포가 혹시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어때요? 팬미팅 스포. 스포. 아, 그러게요. 어렵네요. 팬미팅 스포. 저 스포 하나 있긴 한데. 뭐요? 아, 뭔데요? 네, 그 스트레이키즈라는 애들이 나오긴 해요. 와. 와, 진짜 재밌다 형. 어, 스트레이 아니 근데 스트레이 키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 키즈가 나온다. 스트레이 키즈.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또 달라져요. 또 그렇게 하면은. 대박이다. 팬 미팅 때는 어떤 네일 아트를 하시고 싶으세요, 한 씨? 저 뭐가 좋을까요? 그때 지금 검정색이죠? 지금 검정색이요. 그러면 화이트로 가시죠. 화이트로. 블랙 앤 화이트.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로 네일하면 손이 하얘 보여. 아, 진짜? 효과가 맞아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오, 신기하다. 화이트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화이팅 하시고요. 또 팬미팅 많이. 왜요? 왜요? 깜짝 너무 좋아서. 아, 고마워. 너무 좋습니다.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고맙고 아, 우리 스트레이 키즈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예, 다 지금 아주 그냥 방송쟁이들입니다. 아니 한 씨가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판단 능력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법을 제가 좀 빨리빨리 알아내는 것 같은 그런 저만의 특별한 능력이 제가 저렇게 말했나요? 아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아, 웃겨 말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되게 멋있게 말하고 났습니다. 어떤 이런 생각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아 제가 그 콘서트나 네. 공연 같은 곳에서 뭔가 가사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제일 많이 틀리는 멤버 중에 하나라서 아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멤버 중에 하나인데 뭔가 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죄송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계속 이러고 그 약간 내가 무슨 저기 어디 잡지 모델 사람처럼 모델처럼 내가 이러고 있었거든. 뭔가 유들이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뭔가 삼행시 같은 것도 좀 잘 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아 순발력이 좋구나. 맞습니다. 순발력이 좋아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좋은데. 나야 고맙지. 어떤 걸로? 뭘로 해볼까? 가광으로 이행시 해볼까요? 가광. 가광. 가광으로 이행시 가광. 한번 부탁하면 드려볼게요. 또 순발력이 또 어떤가 한번 우리 네. 하나 둘 셋 가. 가요광장에 있는 이은지 양. 이은지 양은 나 너무 오랜만에 이은지 양 32살인데 이은지 양 좋았어. 쓰러졌어. 우리 한이 씨 웃다가 쓰러졌어. 한이 씨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와, 너무 좋았다. 이은지 양은 거의 이은지 양은 80년대 오랜만에 들어봐요. 이은지 양 고마워요. 어떻게 마무리 하실래요? 넘어갈까요? 어떻게 하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아, 나도 웃겨갖고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당황했던 순간이 있을 텐데 지금 6년 차라면서요. 네. 아, 그럼 이제 뭐 6년 차면은 뭐 완전 이제 뭐 그냥 속된 말로 짬이 찼는데 이렇게 당황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뭐 무대, 뭐 팬미팅, 뭐 모든 걸 방송을 다 해서 당황했던 순간 우리 필릭스 씨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8개월 만에 저희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저희가 그 이제 첫 음방을 이제 녹화하러 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갔는데 이렇게 많은 스태프 앞에서 이렇게 직접 저희 보러 와 주시는 게 정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또 힘을 내려고 맞아. 또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보러 오니까 너무 힘이 나는데 근데 또 보니까 와 우리가 벌써 6년 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훅 시간도 갔고 맞아. 근데 또 오랜만에 스테이도 보면서도 와 이렇게 많은 스테이가 많이 자랐구나. 약간 같이 스테이 컸구나. 자랐구나. 많은 스테이가 생겼구나. 많은 이런 식으로 스테이가 생겼어. 이제 좀 그게 좀 살짝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좀 뭔가 좀, 울컥하면서 네, 맞아요. 신기하게 약간 내가 왜 갑자기 감동 받았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약간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방찬 씨도 그랬던 모먼트가 있어요? 당황했던. 당황하는. 뭐 가사를 까먹었다든지 뭐. 뭐 그런 그죠 그런 적 있죠. 맞아 그런 적 있는데 이제 무대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별 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난리 나죠.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팀의 리더이다 보니 이런 거를 항상 긴장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바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끔. 맞아요. 맞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또 무대 하다 보면은 의상 같은 것도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 갑작스럽게 터질 때도 있고. 맞아. 뭐 지저질 때도 있고. 그럼. 맞아. 반지가 어디 걸려서 계속 안무를 이거밖에 못할 때도 있고. 바지가 찢어지거나. 쉽지 않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요 특으로 컴백한 스트레이 키즈에게 KBS 돈으로 생색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검은 상자 안에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들어있는데요. 우와.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중에서 공을 뽑아주시면 거기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들어있다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예,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괜찮은 멤버 있어요? 나 좀 약간 손이 좀 뽑기에 능하며 가위바위보죠. 가위바위보로 진 적이 없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까도 겹쳤어요? 네. 맞아요. 똑같았어요 상황이. 어떻게 겹친 거예요? 둘이 먼저 한번 가위바위보 해주시고. 저희들이 안내는 가위바위보. 오케이. 릭스네 오늘. 오늘 또 릭스님이 또 뽑아주시고 궁금하다. 근데 왜 방금 이렇게 둘이 빠를 냈고 둘이 가위를 냈을 때 오늘 뭐야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낮에. 아까 저희가 그 약간 네 명이서 다 같이 챌린지 하기 좀 이제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협수 장소가 좁아. 두 명으로 하자 해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 두 명에서 재밌게. 그래서 저희가 둘이 빠내서 이겼는데. 저희가 됐더라고요. 신기하다. 이런 것도 많네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사실 빠르고 빠르고. 자, 네. 기대됩니다. 우리 필릭스님이 뽑아준 번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바로 오늘의 숫자는 빠밤 3번. 3번입니다. 네, 핸드폰 3번입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3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의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번호 확인해야 하니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는 100원이고요.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이 키즈 앞으로 온 질문들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 방찬님부터 읽어주세요. 네. 정혜원님께서 스트레이 키즈 휴가나 스케줄 없는 날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한이는 타이거님한테 다시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네. 집중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라디오 많이 안 해서 자주 오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휴식은 다들 어떻게 취하세요? 전 무조건 걷거든요. 그래요? 산책 같은 거. 최고야. 최고예요. 최고야. 진짜. 햇빛 받는 거 되게 좋아해서. 나도야. 비타민 D 너무 좋아요. 나는 그 차 안에 오래 잘 못 있어요. 답답해. 좀 답답하고. 그래서 전 무조건 좀 밖에 이렇게 맞아요. 있는 편이고. 찬이 씨는? 저는 휴식 없는 날. 자요. 자요. 그냥 자는 게 최고죠. 자요. 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좀 풀리고. 맞아요. 충전도 되고. 맞아요. 잘 안 자는 편이다 보니 그냥 다 꺼놓고 그냥 자요. 자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중요해요. 잠도 중요해요. 리노 씨는요? 저는 애니봅니다. 애니메이션. 네. 추천해줘요. 볼만한 거. 요즘 좋아요. 최근에 본 거. 요새 우리가 그 조합이네. 유일하게 애니 조합이네. 만화 조합이네. 조합이네. 맞네. 왜냐면 내가 정신 연령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좋아. 요즘 좀 추천할 만한 만화. 되나? 어떤 애니 요새 보는 거 뭐냐에 따라. 그냥 다시 나왔잖아요. 짱구 다시 나왔잖아요. 극장판. 저 그거 아직 안 봐가지고. 그 저 슬램덩크 극장판 봤거든요. 슬램덩크. 그렇게 재밌다면서. 그거 진짜 영어로도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게임 끝났어. 운 사람도 많더라고요. 진짜요? 감동 먹어서 운 사람도 많. 그럴 만하긴 하다. 진짜 우리 한 씨는 어떻게 좀 풀어요 휴식이? 휴식을 어떻게 취해요? 애니도 보고요. 그냥 일단 밖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안마 커튼으로 일단 빛을 다 가리고 맞아. 그리고 TV나 이제 방에 TV가 있거든요. 네. 방에 TV 그것만 틀어놓고 계속 휴대폰이랑 그것만 하는 거 그것만 같아요. 하고. 네. 맞아요. 휴식이 주어진 날은 정말 잘 쉬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맞아. 우리가 또 힘을 내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돈을 벌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잘 맞아요. 쉬어줘야 또 달릴 힘이 난다. 맞아요. 그런 그쵸, 이야기입니다. 예예. 9915님 필릭스님 읽어주세요. 네, 9915님께서 스트레이키즈 음방 1위 공약 있나요? 있나요? 공약이요? 야 이거 공약이 있는 공약 맨날 만들기도 어렵겠다 이제. 맞아요. 공약? 공약? 저희는 특이니까 특별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확실하게 라이브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 그것도 뭔가 다른 걸 생각해봐. 뭔가 좋은 거 있어. 특 순대국밥을 특으로 먹는 거 어때? 와우. 순대국밥 무대 위에서 국밥 먹으면 안 돼. 근데 혼나. 무대 감독님 싫어해 그런 거. 그쵸. 무대 감독님들은 또 음식 냄새 나는 거 싫어하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무대에서 특별하게 보여주는 특. 별을 서로의 얼굴에 그려줄까?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스티커나 붙이면 또 좋네요. 스티커나 아니면은 그 아이라이너 같은 거는 얼굴에 되니까 피부가 상하지 않는 선에서 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그리실 것 같은데. 1위 공약을 금방 하실 것 같아요. 느낌에. 너무 하고 싶네요. 1위 하면 좋죠. 그러니까요. 0038님께서요. 리노야 이번 팬미팅 때 복근 공개하려고 양배추 쌈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거야? 나 기대해도 돼? 야 나도 기대된다. 야 저는 복근을 네. 공개할 마음이 없고요. 준비는 돼 있고? 나 준비할 생각도 없었어. 이거 오보. 그러면 이런 거 빨리 해명하고 다 풀어줘야 돼. 아 제가 양배추 쌈을 먹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 장이 건강해야 그 이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중요해. 활동할 때 이제 좀 맞아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양배추 쌈을 많이 먹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고 여러분 면역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장. 맞아요. 장에서부터 시작. 지금 너무 맞습니다. 우리 생생 정보통 같나? 아니요, 좋아요. 괜찮나? 진짜 중요해요. 그 맞는 말이야. 양배추 쌈 아주 좋은 게 장이 건강해야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양배추 쌈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우리 리노 씨는 건강할 마음이 없다. 복근에는 관심이 없고 건강을 위해서 전체적인 건강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역조공 이벤트 당첨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또 필릭스님이 또 숫자 3 맞죠? 3번, 네, 3번 뽑아주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리노 씨가 그러면은 7133님 사연 읽어주시고요. 나머지 당첨자 명단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부탁드릴게요. 네. 7133님께서 얘들아 사랑해 특 대박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특 대박 7133님 포함해서요. 2394번 3145번님 3042 0038님 6243 9863님 2335 7531 2003 님께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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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은요 저희 가요광장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 벌써 시간이 보내드릴 거예요. 갔네요. 그럼요. 이제 한탕 치고 빨리 보내드려야 또 쉬시고 또 또 네. 또 중요한 일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네.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리노 씨부터 한번 얘기해봐봐요. 아, 네 이렇게 처음 뵙는데 약간 익숙한 환경이라 그런지 누군가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그치, 그리고 그치.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 한 씨? 너무 재밌었고 TV 보는 느낌 같았어요. 그 많이 나도 그래. 많이 봤었어가지고 나도 그래. 진짜 많이 봤었었는데 나도 정말 그래.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은지 양입니다. 필릭스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일단 네. 오늘 처음이어서 이게 만나게 돼서 너무 처음이었고 네. 되게 처음에 좀 살짝 긴장을 했는데 오늘 보통 이렇게 막 라디오 잘 이렇게 막 말 잘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다 같이 뭔가 되게 편하게 또 새로운 조합으로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만화 조합. 다음에도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꼭 와요. 자주 와요. 너무 고마워요. 예. 어떠셨어요, 우리 리더? 아우, 네, 저 뭐지? 그 되게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저도 마침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너무 편하고 재밌게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밖에 와주신 우리 팬분들한테도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스테이 고마워요. 스테이 고마워요. 스테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신만 챙겨주세요. 이번 주도 기대해주세요. 스테이 밥 먹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먹어요. 재밌게 놀아요. 스테이 오늘 메밀 어때요? 메밀. 오 메밀. 어, 냉모밀. 냉모밀. 냉모밀이랑 만두 먹고요, 여러분. 밥 먹고. 조심히 가요. 재밌게 놀아요. 아 우리 또 스트레이 키즈 남은 활동 건강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또 한번 놀러 와 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